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은 TV나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좀 이렇게 맑지가 않죠. 볼때잘안 보이고 이럴 때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또 시야를 맑게 해주는 그 혈자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요. 또 눈에 좋은 아로마 레시피 같이 공유해 볼게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예, 그림 보이죠? 여기 보면은 그림을 좀더 크게 볼게요. 자, 여기 천추라는 혈이 있습니다. 자, 목 뒤쪽에 있는데요. 자, 목 가운데 저희 경추라는 목뼈가 있죠? 자, 가운데 목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가운데, 목 가운데 뼈가 느껴지는데 그 양쪽으로 근육도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자, 두부와 목이 딱 만나는 지점, 요환부가 손가락으로 느껴져요. 그 부분을 천주라는 혈자리인데요. 그 혈자리를 약간의 압력을 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압을 하시거나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자, 눈이 좀 맑아지고, 그리고 피로도 완화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뭐좀 연습을 해볼까요? 자, 사진을 이런 식으로 두고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손을 펴서요. 자, 엄지손가락이 목 뒤로 가게, 이렇게 뒤로. 그리고 내 손가락은 내, 이, 뒷머리를 받친다고 생각하고요. 자, 목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근육을 타고 경추 옆으로 쭉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두정부와 툭 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천주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부드럽게 약간의 압력을 줘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눈이 맑아지고 눈의 피로도 완화돼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천주혈자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혈자리를 제가 볼게요. 그 다음 혈자리도 되게 쉽게 집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지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데는 이렇게 손등에 있는 혈자리예요. 좀더 크게. 여기서 보시면, 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혈자리인데, 자, 보면, 그 중수지관절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손의 뼈와 손가락 뼈, 그 사이에 큰 관절이 있죠? 그 관절을 바로 넘어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요환부, 거기가 상백혈이에요. 이 혈도 눈에 무슨, 뭐, 이렇게 염증이 났다거나, 눈에 뭐가 났다거나 할 때, 눈을 치료하는 혈자리이고요. 눈의 피로를 완화시킬 때 씁니다. 자, 상백혈 말씀드렸고요. 또 상백혈, 이렇게 뒤쪽으로 쭉 올라와요. 자, 속모 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이 뼈가 딱 부딪혀서, 이렇게, 받쳐지는 부분, 바로 전, 요한부. 그곳이 분백혈입니다. 아, 여기, 분백혈입니다. 자, 요 분백혈을 또 시력이 뭐 근시에도 쓸수 있고요. 또 눈의 염증에도 쓰는 혈자리인데요. 자, 그래서 상백혈과 분백혈. 요두 부분을 지압해 주시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눈의 피로도 이렇게 풀어지고, 눈도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손. 자, 손 등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약간 이렇게 구부려 보면 큰 관절이 중수지관절. 손과 손가락을 이어주는 관절 큰게 있죠. 그 사이로 바로 넘어가요. 여기. 바로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요한부가 잡힙니다. 요게 상백혈이에요.
성백혈을 따라서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뼈 사이를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부분 이렇게 뼈가 다쳐요. 이렇게 더 이상 요완부가 더 이상 안 생기고 딱 다치는 부분, 툭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붕백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손을 한번 좀 크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기가 상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붕배. 여기를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고요. 또이두 부분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맨손에다 하는 것도 좋지만 아로마 마사지 하는면 더 뭔가 기분도 좋고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또 눈에 좋은 눈을 피로를 완화시켜주고 또 눈을 맑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알고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로 아로마 마사지 오일을 한번 만드는 겁니다. 저번에도 꼭 베이스 오일 빠지지 않죠. 뭐, 저는 호호바 오일 있고, 뭐, 코코넛 오일, 아몬드 오일 다 좋습니다. 베이스 오일로. 그리고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을, 보통 30ml 이런 차광병에다, 베이스 오일 한 30ml 정도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을 한 9방울 정도 똑똑똑 떨어뜨려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주셔서 예. 그 오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천주열 마사지 해주시고 또목 부분 마사지 해주시고 또 손등 상백 그 붕백혈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캐리오웨 30ml에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 9방울은 보통 20대에서 60대 사이 그 성인 대상으로 제가 비율을 짰어요. 한3% 정도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임산부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궁을 좀 수축시키고 호르몬 변화를 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천주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천주열 그리고 상백 붕백혈 네. 요 부분을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피로하거나 잘안 보인 막 눈이 피로해서 좀 침침한다거나 좀 눈이 아프거나 눈을 좀 나의 시력을 좀 보호하고 싶을 때요두 번째 손가락 사이 손등 요 부분 마사지 해주시고 목 뒤 이렇게 쭉 올라가서 부정부 아랫부분과 만나는 부분, 지압을 해주세요. 네. 그럼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생활 속에서 쉽게, 집안에서 나 혼자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네. 안녕.